다음은 머드 챔버의 노랑점 나나니 둥지 찾기입니다. 자, 연구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말벌 생태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3학년 학부연구생 김재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노랑점 나나니라고 하는 굉장히 생소한 벌의 둥지 특성에 대해서 이제 지난 몇 년간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벌이라는 곤충을 생각하면 가장 특이한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네, 무서운 독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강력한 이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조직된 꿀벌들과 말벌들의 사회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벌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이 둥지입니다. 왜 둥지가 가장 중요하냐? 많은 벌들은 둥지를 짓고 그리고 그 둥지 안에다가 알을 낳고 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많은 먹이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 먹이는 꿀이 될 수도 있고 꽃가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곤충, 거미 같은 다양한 그 동물성 고기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꽃가루나 이런 곤충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서식지에 골고루 이제 퍼져서 서식을 하고 있다가 이 벌들이 수집을 함에 따라서 이 좁은 둥지 안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둥지 안에 영양분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이 영양분의 밀도가 높은 이 둥지 때문에 모여드는 다양한 곤충들 그리고 또 다른 생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상호작용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새롭게 진화하는 생물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둥지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둥지 생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벌들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둥지 생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노랑점 나나니 둥지라는 그런 이 둥지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랑점 나나니는 진흙으로 둥지를 짓고 그리고 그 안에 거미를 마취시켜가지고 쌓아둡니다. 그러면 알들이 깨어나가지고 거미를 잡아먹으면서 성장을 하고 이렇게 보이시는 구멍이 보이실 겁니다. 숭숭 뚫린 구멍이. 저 구멍이 이제 애벌레들이 다 성장을 해서 성충으로 우화를 해서 이렇게 탈출한 흔적들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이 노랑점 나나니 둥지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좀 많이 어려웠던 점이 일단 저는 경상도 권역에서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주로 둥지의 밀도가 높은 돌다리 밑에서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그런 민가나 아니면 도심 속에서는 어떤 곳에 둥지를 짓는지 어떤 크기로 둥지를 짓는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이게 노랑점 나나니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그 연구가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었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한 번도 진행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거의 우리나라 첫 번째 노랑점 나나니 연구를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지구사랑 탐사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터넷으로 그 팝콘 플래닛을 통해서 이렇게 둥지 사진 그 둥지 외관을 이렇게 기록을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혹시나 둥지 채집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둥지를 채집해서 제게 직접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택배를 받고 나서는 그 샘플들 안에 있는 방들의 개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미들의 종류들을 분석을 했고 그리고 유충이 살아있는 유충들이 있었으면 그 유충들도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두 번의 그 비대면 강의와 총 두 번의 현장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강의에서는 실제로 노랑점 나나니들이 둥지를 얼마나 좀 꼼꼼히 숨겨놔가지고 이렇게 짓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프로젝트 미션을 열어서 노랑점 나나니 둥지를 잘 채집해서 제게 택배로 보내주신 분들에게 이렇게 소정의 피규어 상품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배로 제가 많은 택배를 받았는데 총 13팀께서 제게 직접 채집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중 한 30개 이상의 둥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노랑점 나나니와 그 친척인 애검은 나나니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데 애검은 나나니 같은 경우에는 북부지방 위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경상도 지역에서만 채집을 하는 저에게는 처음으로 발견한 그런 둥지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총 82건이 팝콘 플래닛에 기록이 되었고 그 중에 48건이 노랑점 나나니 혹은 그 친척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호리병벌이라고 하는 그 말벌들과 가까운 다른 벌들이 있는데 그 벌도 진흙으로 둥지를 짓기 때문에 형태가 비슷해서 아무래도 많이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포를 보시면 저렇게 노란색 점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제가 채집이 가능한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지구사랑 탐사대 대원분들께서 경기도 강원도뿐만 아니라 충청도랑 전라도까지 이제 전국적인 데이터를 다 조사를 해 주심으로써 제가 노랑점 나나니가 전국에 다 분포한다는 것 자체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 그 둥지를 어디 짓는지에 대한 그런 환경 조사도 같이 함께 진행을 해 보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콘크리트를 비롯한 석재 같은 곳에다가 많이 짓습니다. 좀 신기한 점이 여기 목재,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둥지를 짓는 게 6건이 보고가 되는데 제가 관찰했던 바로는 거의 150-160개의 둥지에서 찾았을 때 딱 한 건 정도만 나무에서만 둥지를 짓는 게 발견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철근 아니면 뭐 콘크리트 이런 데다 둥지를 짓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자탐 대원분들이
한 48건 정도밖에 채집 관찰을 안 했는데도 총 6건이 나무에서 관찰된 게 굉장히 신기한 현상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둥지 형태도 제가 나름대로 4가지 형태로 나눠서 해보았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직접 관찰한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1번 형태라고 하는 이렇게 수지 모양에다가 모서리에 둥지를 짓는 그런 형태를 가장 많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곤충들은 종별로 혹은 아니면 지리별로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화성이 바뀝니다. 화성이라고 하면 1년에 몇 번 태어난지를 말을 하는 건데요. 1화성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태어나고 2화성이라고 하면 1년에 두 번 태어납니다. 노랑점 나나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1화성이 보고된 나라도 있고 2화성이 보고된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샘플을 보내주시는 그런 둥지들에 한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보았습니다. 여기 검은색 점으로 쳐진 게 성충이 관찰된 시기고 그리고 파란색이 빨간색 점이 제가 관찰한 그 유충들과 그리고 지사탐 대원분들께서 제게 보내주신 그런 유충들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보통 성충들은 5월에 그러니까 봄에 태어나가지고 8월달까지 바짝 이제 짝짓기도 하고 둥지도 짓고 알도 나오면서 이렇게 살다가 8월 말 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9월달쯤에 이렇게 유충 상태로 지내다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다시 성충으로 부화해서 또 한두 달 동안 바짝 둥지를 짓고 그리고 남은 12월, 1월, 2월, 3월, 4월 동안 이제 애벌레 상태로 겨울잠을 자는 그런 이화성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지사탐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총 4가지의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노랑점 나나니 자체가 생태 연구가 거의 진행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자료, 그렇게 수준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이렇게 충실히 수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를 더 보완하고 제가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해가지고 좀 통합적인 그런 둥지 생물학 연구 결과를 제가 잘 발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캘리그라피를 그 보내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라 좀 은밀한 곳에 항상 숨어있는 둥지들이다 보니까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이 연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은 틈새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잘 적응해서 살아나가고 있는지 느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제가 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